제가 최근에 집 정리용품을 샀는데, 얘는 배수구. 이렇게 막는 거랑, 귀엽죠? 유리 세정제. 그리고 얘는 서랍 정리함. 이런 거랑, 정리함들을 좀 샀어요. 제가 오랜만에 또다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진짜 오랜만이죠? 왜안 찍냐고 많이들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뭐야, 얘 조립하는 거였어? 아, 귀찮아. 완성품인 줄 알았지. 싱크대 정리함을 샀는데 조립을 해야 돼요? 귀찮아. 아무튼 작년까지만 해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이로그나 뭐 뮤비 촬영, 방송 촬영하는 걸 진짜 자주 찍었는데, 올해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광고 촬영장에서 이제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보안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것조차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일도 초반에는 좀확 줄었었는데, 그리고 요즘엔 좀 많이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일하는 촬영장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자유롭게 카메라를 켤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저 아직 일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짜잔! 와, 딱 12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저의 일상 24시간, 24시간 일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딱 기다렸다가 12시에 시작을 했죠. 제가 절대 12시에 안잘걸 알기 때문이죠.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초반에는 촬영이 이제 막 거의 다 캔슬이 됐었어요. 와, 진짜 미쳤다. 야, 이거, 야, 장난 아닌데? 이 정도로 미치겠는 거예요? 막 일도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괜찮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제가 요즘에도 계속 화장품 성분 공부도 하고 있고, 요즘에 제가 또 하고 있는 좀 공부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요즘 제가 잠을 안 자거든요? 이게 제가 작업하는 책상인데, 항상 잘 쓰는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요크림. 요즘 진짜 잘 바르는 아떼 립밤이랑, 제가 립밤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요거 미스트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 미스트도 괜찮아요. 얘네들이 비건이거든요? 제가 성분 공부를 하니까 또 비건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비건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집에 오면 씻기 전에 메모장에다가 이제 자기 전에 할 일을 적어두는데, 한쪽 메모장에 제가 자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쪼로로로록 적어요. 그리고 내일 나갈 때꼭 챙겨야 할 것들을 쭉 적으면 자기 전에 빼놓을 일이 없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메이크업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플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애플을 진짜 잘 이용을 하는데, 사실 노트북이나 아이맥보다는 저는 얘를 더 추천하거든요? 아이패드? 제가 일을 하면서 노트북보다는 아이패드를 진짜 잘 썼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잘 썼던 게이 핀트레스트라는 어플이에요. 보통은 디자인 작업이나 인테리어 쪽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고, 저는 보통 시안 작업할 때나 아니면 처음에 이미지 컨설팅 할때 이걸 진짜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이제 제가 보통 일을 할 때마다 광고주팀이나 연출팀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뭐, 이번에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모델분들이랑 만나서 바로 작업하기 전에 직접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기에도 좋고, 아니면 모델분이 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컬러와 디자인이나 질감이 다를 때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아이패드 보여주면서 아, 이번 컨셉이 말이죠. 이러면 어때요? 아니 꼭 이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니 근데 일하다 보면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약간 좀 그런 저 있어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알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패드 이렇게 하면서 아 포토님 아 연출님 제가 약간 이번에 시간 찾아온 게 있는데 그런 느낌. 사실 전 여기서 거의 많이 얻어서 이 어플을 진짜 진짜 잘 써요. 저도 진짜 고갈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많이 많이 찾기도 하고 보다 보면 좀 자극도 되고. 바로 얼마 전에 액세서리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모델분이 약간 이렇게 영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좀 유명한 모델분이었어요. 그런 모델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밑으로 내리면 유사한 알고리즘을 같이 추천을 해줘요. 그럼 비슷한 컨셉으로 또 컨택할 수 있어서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게 제가 진짜 옛날부터 쓴 어플인데 완전 추천.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아 시아니 이렇게 보여주다가 카톡 뜨고 이러면 좀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딱 일하는 용으로 분리시켜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아이패드 들고 가서 이렇게 딱 시험 보여주고 이러면 약간 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뭔지 알죠? 아, 저 일하는 여자예요. 약간 이렇게 일하는 느낌 알죠? 저의 할 일이 다 정해졌으니까 저는 화장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는 꼭 워터프루프를 써요. 물놀이를 해서 워터프루프를 쓰는 게 아니라 유분이 많아서 워터프루프를 쓰거든요. 오일프루프는 왜 없는지 몰라. 저는 물놀이는 안 가거든요. 땀이 많아. 오일프루프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오일프루프는 없지? 아, 그러면 리베나일 리무버로 못 지워서 그런가? 클렌징 어느 정도 해줬는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지? 제 3의 눈인가? 왜 여기 났지? 아 진짜 요즘 피부 완전 좋아서 마음에 들었는데 아못 살아. 그래도 피부 진짜 좋죠? 요즘 피부 무슨 일이지? 이렇게 깨끗할 일인가? 진짜 요즘 피부 상태 완전 최상이에요. 짱이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마네즈. 새벽 2시가 다 돼가요. 기획안 작성도 끝났고, 뭐, 시안도 찾았는데, 지금 새벽 3시인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알겠어요. 난 이랬는데. 나 여태 이랬지. 아니, 이제 저 브러쉬만 씻고 자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술 먹고 집 들어간대요. 말리기 전에 이렇게 결을 한 번씩 잡아주고 말려주면 더 깨끗하게 말려요. 이렇게.
네. 아, 네, 맞아요. 네, 주시면 돼요. 네. 이마 자국이 안 없어져가지고 패치 붙였어요.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어떡하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벌써 11시예요. 일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12시가 다 돼가거든요. 근데 점심을 슬슬 먹긴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근데 약간 제가 날이 더우면 입맛이 좀 없긴 하거든요. 요즘 약간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땡기는 게 있으면 먹고 안 땡기면 안 먹으려고요. 아니 짧게 휴가가 있는데 휴가 갔다 오자마자 바로 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미리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너무 어려워. 정말 창작의 고통이란. 정말 창작의 고통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차피 오늘 저녁에 일이라서 낮에는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해요. 저녁에 일하고 오면 정신 없어가지고 바로 잘 것 같아가지고. 저 오후 2시 20분? 강의 자료 같은 거 만드는데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일을 다 못해가지고 가야 돼요. 어떡해. 새로운 일이 들어왔다. 아! 짜증나. 일을 다 못 끝냈는데 또 새로운 일이 들어왔어요. 죽을 것 같아. 이제 제가 필라테스를 가야 돼가지고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은 필라테스 끝나고 먹을까 합니다. 일단 택배가 와서 택배부터 좀 뜯어보려고요. 제가 냉장고에 이렇게 사진을 정리했는데 이거에 좀 지저분해 보여서 이렇게 액자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 액자를 뜯어볼 거예요. 오늘의 집에서 주문한 액자를 뜯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방 한쪽에 뒀어요. 예쁘다. 이거 훨씬 낫다. 아랑이가 되게 많네. 나중에 이렇게 벽에 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핀이 없어가지고 일단 대충 세워둘게요. 저 이렇게 옷 갈아입어가지고 이제 필라테스 갔다 오려고요. 10, 마시고 1, 어깨 돌리세요.
마시고 앤 밀어내세요. 마시면서 접어주고 자, 앤 밀어. 끝나고 집에 왔는데 바로 뭐 수정해달라는 게 일이 있어가지고 핫도그 먹으면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일 어느 정도 끝냈는데 지금 벌써 5시 반이에요. 와 진짜 하루가 너무 바쁘다. 으악! 지금 빨리 씻고 나가야지 퇴근 시간에 안 걸릴 것 같은데 30분에 나가야 되네? 미쳤다. 나가야 되겠다. 짐도 안 썼어. 어떡해. 차가 너무 막혀요.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걸 깜빡했다. 어, 언제 가냐. 요즘 너무 배는 고프고 입맛은 없고 그래서 바카스 같은 거 챙겨 먹어요. 뭐야 이게 뭐야. 그랬구나. 그런 일 있었구나. 그랬었지. 근데 그래도 뭐 기존의 멤버들이랑 같이 디지털 콘텐츠 만든다고 하던데. 아니야. 아니야? 완전 진짜 한가닥 잘 된다. 맞아. 언니가 안 그래도 길어서 그래. 진짜 바짝 올라간다. 대박. 이쪽이랑 이쪽. 내가 할 때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투명을 픽스를 해놓고 난 다음에 뿌리 저기에 마르기 전에 한번 뿌리를 바짝 찝어주면 얘가 굳으면서 뿌리가 딱 고정이 돼. 오, 투명을 뿌리에 바르는 거야? 응. 볼륨 장난 아니다. 와우. 이거 요즘에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더라. 마미오 맞나? 어때요? 좋아? 어, 괜찮아. 언니 진짜 외출 안 했나 보다. 왜? 더 하얘. 아 진짜? 난 진짜 외출 안 하긴 했어. 이런 거는 뭘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런. 어? 이거 소프트 왔어. 맞아. 그때도 내가 물어봤던 것 같아. 뭔가 한 끗 차이 같아. 떡져 보이는 거랑 뭔가 이렇게 좀 화보 느낌 나는 거랑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거 때문에 되게 그런 거 많이 보겠다. 이런 느낌이야? 아 블루 색깔로 예쁘다. 이 정도. 세상 끝. 이거 완전 꿀템인데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다이렉트기라고 하는 건데
아이돌들 머리 뽕 띄울 때나 배우분들 머리 뽕 띄울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옆에가 이렇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나 머리가 엄청 여기가 축 처져 있단 말이야. 탈사 달라붙을 때 다이렉트인데 얘를 이렇게 찝어주거든? 그리고 그냥 떼주면 뽕이 생기는 거야? 얘가 이렇게 뽕이 생겨. 엄청 꿀템이다 진짜. 근데 얘는 기술이 필요가 없어. 그러네, 그냥 찝으면 되니까. 근데 얘가 서로 엉켜가지고 하루 종일 뽕이 유지가 돼. 배우분들이나 아이돌들 무대에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그럴 때 이걸로 살짝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똥손인데. 언니 찝어도 돼. 이렇게 찝어주고 좀 스프레이 뿌려주면 거의 하루 종일 뽕 유지된다. 이렇게 그냥 빼주면 돼. 이거 뭐라고 검색해야 돼 이러면은? 언니 내가 좌표 보내줄게. 끝입니다. 이거 옷도 아랑이꺼. 갑시다. 노란 거랑 잘 어울리겠다. 근데 너 저거 부달 진짜 잘 쓰는데. 그치? 저거 좋지. 좋게요. 이쪽 어깨를 더 내려줘. 이쪽으로 내려줘. 근데 좀 터져. 뭐, 맞아. 손 터져야 돼. 할 때 되게 다른 거 알아? 진짜? 어. 그래? 어. 나 맨날 너 너무 장난기 있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가끔 막 적응 안 돼. 아, 일할 때라서 그런가? 어. 아, 맞아. 일할 때 좀. 어, 완전 진지해. 일할 때. 평소에 약간 아줌마잖아. 어. 나도 알지, 내 스스로. 평소에 아줌마거든. 근데 일할 때 너무 갑자기 선생님이 돼. 달러. 달러. 현장 가면 무조건 어른스럽게, 그러니까 나이를 무조건 업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가 봐. 성숙해 보이는 그런 건가? 일할 때가? 그리고 막 가서 무조건 막 어린, 뭐 나이 많아 보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있긴 하겠다.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촬영할 때 계속 고데기 켜놓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틀어놔도 괜찮아? 아니야, 이거 꺼놨다가 모델 오기 전이나 옷 갈아입을 때 켜놓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제일 많이 물어봐. 아이돌 분들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면 담당할 수 있냐? 근데 나 아이돌 많이 해봤는데 분들. 근데 약간 근데 일로 만나면 또 느낌이 다른가? 이런 뭔가 상큼한 느낌. 뭔지 알겠지? 뭔지 알겠지? 좀 다가 다르지? 아까는 뭔가 좀 그런 느낌. 청순, 약간 좀 청순. 지금은 네. 좀 발랄해졌어. 좀 컬 느낌만 줘도. 아, 근데 궁금한 거 있어. 그럼 남자분을 메이크업 할 때랑 여자분을 메이크업 할 때랑 많이 달라? 뭔가 느낌? 근데 그 시그널이 진짜? 응? 뭐? 그 시그널이 뭐야? 진짜 있다? 무슨 시그널? 느낌이 있어. 아, 진짜? 어떻게? 궁금해. 달라. 달라. 아, 진짜? 얘는 이제 글리터? 청량함을 주기 위해서. 내리는데 몸이 더확 꺾어줘야지 더 날씬해 보여. 턱은 살짝
와, 내 속마음 다른 얘기 다 얘기해주고 있어, 진짜. 각도를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겨야 돼. 앞으로 당겨야 돼. 어, 이뻐 보여.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살짝 당기고. 그렇지. 좋아. 어, 좋아. 괜찮은데? 예쁘다. 너무 예쁘지? 근데 뭔가 얘가 붙으면 안 돼. 떼줘야 돼. 그렇지. 어, 좋아. 그거 너무 좋아. 근데 가운데 손가락 말고 검지. 12시 반이에요. 집으로 갑니다. 내비를 찍어볼까요? 집까지 거리가 좀 있어. 아, 40분 정도면 금방 가네. 벌써 새벽 1시에요. 어? 제가 분명히 12시간 전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럼 벌써 24시간이 끝난 건가? 되게 빠르네요. 제가 매달 31일에 가계부 정산을 할 겸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데 항상 처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달 조금 조금씩 재테크 공부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달 또 자기 반성의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또 혼날 시간이 찾아왔어요. 새벽 3시거든요 벌써? 근데 할 일이 끝나질 않아요. 이거 겨울에 진짜 잘 썼는데 여름에 쓸 때는 조금 무겁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 생각이 없어가지고 일 받을 때 아, 그날에 내가 일하겠지 하고 봤거든요? 결국 그날에 나는 나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일하겠지 하고 이제 본업도 받고 이제 유튜브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30일에 내가 쉴 새 없이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낮에 노는 건 진짜 좋아해요. 밤에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밤에 해가 지면 집으로 귀가해야 된다는 귀가 본능도 있고 놀 때 체력이 안 좋아요. 좀 놀 때 체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놀러 다니거든요. 일할 때만큼은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할 땐 너무 행복해. 그 막 진짜 막 힘이 솟아나거든요. 일할 때는 마치 한 일주일 체력 싹 다 끌어가지고 막 신나서 일을 하는데 놀 때는 막 병든 닭 마냥 겔겔겔겔. 그래서 그런지 좀 유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술도 진짜 못 마시고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직업이나 이런 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나니 언제. 그리고 오늘 일한 것 같이 이제 간단한 촬영들은 그냥 당일날에만 일하고 오면 되는데 이제 뮤비 촬영이나 뭐 단편 드라마나 이제 막 이렇게 스토리성 있는 장편 촬영 같은 거 들어가면 아 이제 막 시안도 봐야 되고 레퍼런스도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막 골치 아프고 저 이제 이렇게 밤새는 게 다 그러면 이제 어우 뒤집어지는 거야 막. 오늘같이 이렇게 정말 평화로운 촬영은 잘 없어요. 저 브이로그 보면 항상 막 욕만 안 했지 표정은 이미 막 저기 막 강아지 찾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게 난 항상 막 힘든 촬영들만 잘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꼭 이렇게 막 기획안 써서 보내야 되는 촬영이나 내가 막 분장재료 찾아서 보내야 되는 촬영들, 레퍼런스 시안 찾아서 보내야 되는 촬영들 다 요즘 거의 이 시간에 자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4시간 자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오늘 핫도그 두 개밖에 안 먹었나? 촬영장에서 조금 먹었다. 이제 주말이거든요? 내일 또 촬영이 있어요. 오늘도 진짜 꽉꽉 채운 24시간 브이로그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항상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